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도 행주산성에 왔습니다. 요즘 행주산성에 자주 오죠? 자, 오늘은 무슨 작업을 하러 왔을까요? 주차장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네요. 화물차 간데 와 있는데, 네, 그렇습니다. 무대장치를 하차를 할 겁니다. 요즘 가을이다 보니까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못 열렸던 축제들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. 차 한 대니까 금방 내릴 것 같아요. 대부분 이런 무대 장치들은 잘 꾸려져 있어요. 물건 자체가 지게차로 작업하기 잘 돼 있습니다. 안전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. 그렇다 그래도 언제나 말씀드리죠,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대부분 그 아래 바퀴가 달려 있어 갖고 대충 비슷한 곳에 내려드리면은 끌고 다니죠. 부대장치 오랜만에 내리는 것 같아요. 뭐 축제를 안 하니까 이런 무대장치를 할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이 코로나라는 게 정말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. 가을에는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많이 열리고 구름처럼 인파들이 몰려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크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이제 조심스럽게 뭔가 열리고 있는 거죠. 이게 지금 제가 잠시 찾아보니까 행주가 예술이야 이런 타이틀로다가 행주산성과 그 옆에 역사공원 이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9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시에서 10시까지 주로 야간에만 하네요.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곳 그 안내가 된 곳에 댓글을 보면은 좀 찬반이 있습니다. 이런 코로나 시대에 뭐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이런 거를 하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은 뭐 좋고 나쁜 장단점은 다 있어요. 어떤 일이든지 이런 걸 주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을 맡겨야죠. 지금 제 생각에는 백신 2차 완료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자가격리 당했었는데 그 확진자랑 접촉을 했어요. 근데 그 확진자도 2차를 다 맞은 사람이었어요. 2차 맞고 거의 한 달 됐던 친구였는데 확진이 됐습니다. 양성 판정이 떨어져갖고 제가 밀접 접촉되는 바람에 자가격리를 한 2주 정도 했었어요. 근데 그게 아주 못할 노릇이더라고요. 자가격리 한다는 게 일단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잖아요. 그게 가장 큰 고통이고 뭐 저는 사무실 안에서만 있으라 그래도 인터넷과 컴퓨터만 있으면은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뭐 맨날 며칠도 다 지낼 수는 있지만 근데 경제적으로 이게 실감이 오더라고요. 근데 그 친구가 확진되면서 그 전에 거쳐갔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양성이 뜬 사람이 없어요. 그 검사해 보면은 코로나가 전파력이 거의 없는 거죠. 2차까지 백신 완료한 사람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그게 강력하지 못했던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주위에 아무도 뭐 같이 생활하는 가족을 비롯해서 그 같은 직장에 있는 계신 분들도 아무도 걸린 사람들이 없어요. 심지어 우리 친구들도 그날 이제 모였는데 원래 모이면 안 되는데 몇 년 만에 전부 이제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약간 방심을 했던 거죠. 6인까지는 허용이 된다 그래갖고 거의 이제 2년 만에 얼굴 본 거예요. 물론 뭐 한두 명 만나서 밥 먹은 적은 있지만 근데 그 방심한 사이에 한 사람이 걸렸던 거죠.
그러나 이제 그때랑 틀려진 게 지금 방역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. 이제 2차 맞으면은 우리처럼 자가격리가 없어요. 수동감시라 그러죠. 한번 PCR 검사해주고 며칠 있다 한번 더 해주고 그렇게 검사만 하고 마는 거예요.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너무너무 우리들이 이제 위축돼 있잖아요.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업종이 다 위축이 돼 있습니다.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위축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는 경제를 떠나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랬습니다. 저는 2차 완료 접종자, 이제 백신 패스가 실행된다고 하는데, 2차 완료가 되면은, 물론 조심은 하지만, 좀 더 완화시켜도 될 것 같아요. 일단 중증으로 가질 않으니까, 2차 완료하고 나면은, 코로나 중증으로 가지 않으니까, 그냥 감기처럼 이제 매년 찾아오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근데 그건 어차피 지나봐야 하는 거고,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힘이 들긴 하겠죠.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도 이 행사의 자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있다는 거.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얘기였어요. 뭐 일단은 그건 그거고, 자 지금 다시 또 차가 한 대 도착했죠. 요거 내리면은 작업이 끝나는데 지금 이제 자잘한거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철제 구조물은 한 번만 뜨면 됩니다. 한 번에 다 묶어놨어요. 알까리바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딱 한 번에 뜰 거예요. 이제 자잘한거 내리고 저거 큰거 한 두 번만 내리면 작업이 끝나는거죠. 이런 무대장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게차로 작업하기 딱 좋게 만들어놨습니다. 지금 이곳은 행주산성 주차장이죠. 메인 주차장이에요. 또 아래쪽에 보조주차장도 있습니다. 지금 이곳에서는 11월 14일까지 야간에 항상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. 금요일 나갔을 때는 어떤 음악회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해가면서 그 행사가 열리고 있겠죠. 뭐 그리고 야외에서 거리 뚝뚝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뭐 힐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. 제가 코로나 발병 이후로 그 전에 예전에는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어갖고 환절기가 되면 막 재채기도 하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약을 꼭 먹었었는데 한 2년 정도 그 알러지가 없어졌었어요.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알러지로부터 방어가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자가격리 2주 하면서 좁고 답답한 사무실에서 2주를 버티다 보니까 뭐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몰라도 오히려 알러지가 생겼어요, 다시요. 그래서 고생 좀 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낫죠? 멀쩡해졌어요. 자, 지금 이 철구조물 단 한 번에 뜨겠습니다. 이거 구멍이 많이 있는데 어느 구멍에 넣을 것인가? 그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저는 이제 눈에 잘 보이는 걸로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아래쪽 맨 밑에 구멍에 넣으라 그래갖고 이제 그곳 구멍에 맞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게 집어넣다면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에 장애물이 있어요. 구조물 사이에도 거의 밑에서 봐주는 대로 뜨면 돼요. 무게는 무겁지 않습니다. 부피만 크지 무게는 가벼워요. 4.5톤 지게차라면 뭐 간단히 뜰 수 있는 무게죠. 자, 이게 이제 무대 장치로 세팅이 될 거예요. 무대가 됩니다. 이곳이 이제 저도 이제 한번 가보긴 가보고 싶어요. 제가 이제 내려놓고 무대 장치 해놓고 이제 구경 삼아서 사람 없는 시간을 찾아서 산책 겸 한번 가보고 싶어요.
근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. 11월 14일까지니까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여유는 있네요. 부디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아울러 코로나도 빨리빨리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.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코로나는 힘을 못 쓰게 되겠죠. 자, 이제 요즘에는 아침에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반팔에서 요거 하차할 때만 해도 제가 반팔 입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작업할 때 긴 팔을 입고 있죠. 아주 이제 급격히 겨울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. 이제 가을에서 겨울은 순식간이에요. 봄이나 가을은 거의 실종 상태죠. 여름과 겨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뜨면은 작업 끝이죠. 자, 이제 요거 하나 내리고 이제 이런 넓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데서는 정말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오늘도 또 안전하게 모두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.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안전운전 하세요.